자, 안녕하십니까. 행자씨입니다. 자, 오늘 4월 26일, 네, 현재 사망항입니다. 진도에서 오늘 올해 마지막, 올해 초 마지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천둥 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농어가 그렇게 붙은 것 같지 않아가지고, 천둥 위주로 나갑니다. 현재 시간 3시 17분, 4시 반 출항인데, 새벽 1시쯤에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 나면서, 알레르기성 두드러기가 나면서 가려가지고 병원 응급실 가서 주사 맞고 잠도 안 오고 해서 바로 출조지로 달려왔습니다. 힘들어. 하는 데는 여전히 뻥쟁이였고요. 만재도 가까이 있는데 만재도 나가는 데가 없네요. 오늘은 복사촌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투자도 걸려고 뻥쟁이가 타러 왔습니다. 평일이니까 평일 복부 좀 받았으면 좋겠네. 어저께 새로 받았고요. 바낙스. 바낙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리드 천둥 테냐 C62M 메리였던 것 같은데, 티전 천둥 테냐 C62M 로드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테냐 전용 로드라고 하고요. 어저께 퇴근하고 받았습니다. 바낙스, 이번에 바낙스 천둥 테냐 체험단 모집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운 좋게 돼가지고 바로 테스트하는 날짜하고 택배 온 날짜하고 번화가 겹쳐가지고 바로 테스트하러 나왔습니다. 천둥 테냐로 오늘 한번 몇 번 해보려고 하는데, 테냐 체비를 해봤자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영상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바낙스에서 카이젠 100이었나? 150 영상 보면서 천둥 테냐라고 하면서 주봉님의 소개 영상이 있었는데, 채비 소개도 없고 믿기도 없고 해서 우선 유튜브 도박사 이도한 프로니까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위키는 FCA 영상에서 도박사님이 쓰시던 홍새우 똑같이 집어제 절임을 해놔가지고 갖고 왔고요. 여기는 후지 가이드로 되어 있고요. 팁은 여기 티타임 팁인가? 액션은 6: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잘못했나? 아닌데? 잘못했어. 쇼커가 많이 안 남아있네. 다시 묶어야 되나? 쇼커 다시 묶어야겠다.
아, 그래. 네, 많이 뜨면서 물었어. 아, 이게 걸렸구나. 크다. 자, 라인 풀어줘. 풀었어요. 아니, 그건 라인 잡고. 네, 여긴 잡고 있어요, 지금. 왔어. 우와. 내려봐. 공주와. 괜찮다. 30점 넘어요. 3점. 이런 놈만 돼도 마음이 올라서도. 그니까요. 제가 아야지. 에이, 그라운 그라치. 에이, 오, 열기 있어. 그라운 그라치 열기. 이것도 어디? 열기 우럭이. 열기가 사이즈가 좀 크게 그래.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또 왔어! 우와, 이거 우와! 우와! 똑같이 집이요? 예! 우와! 우와! 진동 잘 타. 강하다. 강한 느낌이 딱 왔어요. 강하다니까. 오, 가늘에 걸려볼까? 오케이. 이야, 손맛은 제대로 맞다. 내랄게, 세운게. 그니까, 나 지금 안에 수거 안 해. 수거 해. 강하다, 또 수거라. 강하다, 또 수거라 해. 사람들 나눠줄게요. 여기 바늘이 칙칙하고 자를게요. 그러면 채를 빼봐. 고기에서 바늘을 분리해봐. 그래서 부실이 방어같이 이렇게 많이 됐고. 으쌰. 아니죠, 바가 있었잖아요. 아, 광생! 그렇지. 전장한거 광생도 많았고. 상어. 저희 상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가져가실 거. 아우, 씨야! 야! 예? 영을 담아, 영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맞아. 자, 이제 나머지.
야, 오늘도 좀 힘들긴 했지만 재밌게나 찍어봅니다. 그만했네. 근데 아, 천방은 총 3마리 해가지고 어쩔까? 육자, 네, 육자 한 마리, 사자 한 마리는 선장님 드리고, 삼자 한 마리 옆에 선장님 드리고. 이룰날 수고하셨습니다.